이거 멋진 거 얘기이기도 해요. 네. 태국 얘기할게요. 태국. 태국 가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오. 아, 이거 무에타이? 무에타이. 예. 이그 태국의 그 무에타이 복서래요, 여성분이. 와. 예. 근데 이 여성분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은 남자 직장인 얘기예요. 이게 화제입니다, 화제. 뭐 잘못했나 봐요? 예. 10일 날인데 여기가 방콕 포스트에 실렸던 얘기예요. 네. 그저 길거리에서 남성이 한 여성한테 주워 맞는 사진 한번 네. 보여줘 보시죠. 아유, 막발 보니까 엄청 올라가네. 저 보세요. 와. 올라가 가지고 주워 맞는 것 같은데, 뭐 네. 팔다리로 때리는 모습인데 남자는 막그저 뒤로 물러나기 급급해요 이게. 근데 이게 뭐였냐면. 네. 야외 식당에서 이 여성한테 술잔 부딪히자고 그랬는데 안 부딪혔다고. 여성 그거 알지도 못하는 여성한테 그저 이를테면 저 짠, 건배 예. 잔 부딪히기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너왜 내가 빡치게 하자고 그러는데 건배하자고 그러는데 안해 그러면서 여자 그 머리에다가 맥주를 부은 거예요. 그냥 어머, 어머. 맞을 듯 했죠. 이거는 잘못된 그런데 행동이네. 부은 게 우리 홍유진 박사님 같은 사람한테 부으면 우리 홍유진 박사님은 바로 신고하죠. 신고. 신고하죠, 거기서 안 112. 싸우죠. 그렇죠, 예. 그리고 홍유진 박사 능력으로는 바로 응징은 불가능하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신고하죠. 네. 절대 가만 안 있고 신고하죠. 네. 그보다 약한 사람은 울면서 가죠. 근데 잘못 건드려, 잘못. 단단히 걸렸어요? 이 여성이 프로 무에타이 선수예요. 50전 싸워가지고요. 40승 10패. 우와. 이거 엄청난 실력자예요, 이게. 지금 승률이 예. 80%예요, 교수님.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전국대회에서 여러 차례 메달 딴 적이 있대요. 그러면 프로 무에타이 선수면 이 사람은 진짜 이거 몸 자체가 흉기예요. 이 거의 여성분을 잘못 건드린 거지. 잘못 건드렸네요. 그래서 그 뒤지게 맞은 거지. 아이고, 참나. 그래서 이제, 이 영상이 막 퍼졌어요. 그러니까 네. 본인은 이제 주워 맞고도 할말 없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모양이에요. 그럼요. 자기가 잘못했어요. 씩씩거리고 갔던 것 같은데 영상이 퍼지니까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됐건 폭행 영상이잖아. 그건 남자가 여자를 때린 게 아니고 여자가 안 남자를 돼요. 때리는 거라도 네. 좌우지간 폭행은 사람을 때린 거니까. 그렇죠. 그래서 두 사람 불러다가 찾아가서 처벌했어요. 아이, 둘, 두그 사람 다요? 여성도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소란 피운 죄로 각각 1,000 바트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3만 6천 원 정도 돼요. 1,000 과태료 같은 바트. 거네요, 과태료 벌금 낸 그게. 거예요. 근데 이제 남자도 처음에 이거 붓고 했으니까 그것도 폭력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같이 했고, 여성 머리에 이거 붓고 줘 맞고 벌금은 같이 낸 거예요. 아. 생각 같아서는 3만 6천 원 내가 내주고 싶네. 앞으로 술 끊겠다고 약속했대요. 경찰 앞에서. 그 남성. 아이고, 참. 근데 아이고. 뒤늦게 후회하면 뭐예요?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. 3만 6천 원. 정말하면 1,000 바트 벌금 낸게 문제가 아니고요. 네. 이 영상을 어디서 봤냐면 이 남성이 호텔에서 근무한대요. 아, 그래요? 네. 호텔 측에서 봤어요. 아, 그 그러면 다음날 너 해고. Fire. You fire. 너 같은 애안 되겠다. 저 봐. 무에타이 선수의 저 여성이. 맥주 맥주 맞아서 막 공개자 팔을. 젖었어요, 옷이. 오. 오! 화가 많이 화나지. 났네요. 네. 머리에다가 맥주를 버는데 누가 가만히 지금 있어요. 옷도 젖고 머리도 막 젖었잖아요. 야, 영상이 그래도 있네요. 아이고. 저거 현장에서 KO 안된게 다행이네, 저거. 맞아요. 말 중간에 말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많이 있어가지고. 맞았겠어. 네. 아이고. 뭐 남자끼리 싸워? 여성분이 발차기 날리셨어요, 지금. 어어어어어 오! 로킥 들어갔다. 아이고, 참. 오, 저 앞차기. 저거 굉장히 프론트 우와. 킥에 아우 라이트. 굉장히 많이 화나셨네. 아유, 화날 만도 하죠. 아 근데 문제는 지가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상 보는 바람에 호텔에서 너 여자한테 폭행하고 그런 짓 했다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렸어.
어? 해고해버렸어요. 해고. 그 원인 제공자네요. 직장까지 잃어버린 거예요, 이게. 아이고, 이게. 물론 여러분들 폭력은 좋진 않죠. 폭력은 좋지 않지만 이 남자가 저렇게 행패직이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. 네, 그런 것 같아요. 네.